이 젖소는 음식의 정체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뭔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들으셨어요 혹시? 아 차가워. 무슨 말 듣는데? 저만 무슨 말 듣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논란의 음식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때 하얀 액체를 열심히 마시는 사람들 발견. 아하! 두 번째 논란의 음식의 정체는 고소한 우유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우유를 바로 삼키지 않고 씹어먹는다? 어? 액체를 어떻게 씹어먹어요? 아니 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네. 들어본 적은 있으시잖아요. 어릴 그쵸? 때 저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우유를 꼭꼭 씹어먹어라. 왜 우유를 씹어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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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가 진짜 커가지고 천천히 먹으라는 뜻이에요. 똘똘하죠? 네. 처음 들어본데. 자, 그러나 여기에 반기를 드는 이가 있었으니 벌컥벌컥 마시는 벌컥파. 주말 동안 함께 마시니까 조금 마셔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던데요. 꼭꼭 이렇게 씹어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래도 꼭꼭 씹어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그래요? 조심스럽게 또 반격에 나섰죠. 우유는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데. 자, 우유를 마시고 설득이 이어지는데요. 묘하게 설득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설득 잘 당하시는 분. 씹어 먹는 것도 한번 해볼까 하겠네요. 자, 그래서 바로 우유 씹어 마시기에 도전. 우물우물. 하지만 씹어 먹기 쉽지 않습니다. 튀어나오죠. 습관이 안 돼서. 저는 못하겠다. 저는 결국은 이렇게 포기하고 마셨습니다. 아우, 씹어 먹기도 어렵네요. 아니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유를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할까요? 우유의 고염분 함량은 12%로 4%인 수박보다 약 3배가 많으며 고염분이 많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천천히 씹듯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드디어 우유 씹기의 비밀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막 씹는 게 아니고요. 머금고서 요 정도만 이렇게 천천히 마셔도 좋다고 하네요. 천천히 먹어라가 씹어 먹어라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앞으로는 이렇게 우유 꼭꼭 씹어 먹을게요.